270만 원 예산이었는데 한 대당 뭐 130 해갖고 두 대 해서 270이냐 이러고. 뭔 소리야? 대당 270이야? 컴털고주는 고고신컴퓨터 18년째 컴퍼링을 하고 있는 고신이 형입니다. 가져온 컴퓨터 컨셉은 바로 커플 PC 두 개를 한 화면에 한번 띄워봤습니다. LED도 둘 다 빵빵이 나오고요. 여기 있는 싱크들을 다 맞춰서 지금 함께 돌아가고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쪽에 있는 파워 가림막 색깔도 같이 바뀔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버튼으로 바뀔 수 있게 한 첫 번째 이유는 LED가 너무 많다 보면 예전서부터 저희가 그렇게 되게 많이 강조했었던 것처럼 MH30이라는 제품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메인보드에서 어드레서블 RGB가 나오는 그런 제품으로 버튼으로 함께 이렇게 싱크를 맞춰 놓은 상황이에요. 이게 신호가 조금 더 세요. 커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RGB가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전면부에 쿨러 3개, 상단에 쿨러 3개, 후면부에 쿨러 하나, 하나로 싱크를 맞췄고요. 요 핑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가운데 CPU 쿨러까지 어드레서블 RGB를 구성을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눈이 가는 그런 게 하나가 더 있죠. 화이트 컨셉의 기가바이트 제품인데요. 요 새로 나온 4070 Ti 슈퍼 이글 아이스 제품입니다. Ti 슈퍼 쪽에서는 사실 2펜도 있고 3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2펜 쪽으로 가게 되면 발열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게 올라가요. 요 친구는 3펜으로 이렇게 적용이 돼서 선택을 해봤고요. 네 눈에는 핑크가 더 이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핑크하고 화이트하고 이렇게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영상 속에서는 색깔이 조금 엉엉하게 이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생각외로 굉장히 짠하게 괜찮은 그런 색감의 표현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대를 나란하게 냅두고 두 분께서 함께 즐기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인테리어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이렇게 구성을 잘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외형적인 얘기는 뭐 이 정도 하고요. 들어가는 CPU는 7800X3D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이 CPU보다 더 좋은 게이밍 성능이 나오는 그런 CPU는 없거든요. 아직까지 가장 좋은 성능의 게이밍 CPU다. 네, 그래서 요거를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픽카드도 4070 슈퍼나 4070 Ti 슈퍼나 둘 중 하나를 구매를 하시고 싶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4070 슈퍼에 해당되는 견적서를 말씀을 드렸더니 4070 Ti 슈퍼로 그래서 뭐 예산은 조금 벗어나긴 했습니다. 구매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16기가짜리 두 장을 구매를 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DDR5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 자체가 8기가짜리 쪽을 두 개를 선정을 해서 16기가 이렇게 선정하시기보다는 16기가짜리 두 개를 선정해서 32기가 쪽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게 요즘 기본 트렌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하셨고요. 파워를 용량을 조금 높은 파워를 1000W짜리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려고 조금 많이 견적 의뢰를 하셨는데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부품들이 필요한 전격 용량의 파워를 어느 정도 그 선만 맞춰주면 되는 거다 보니까 견적은 750W짜리로 가격대가 조금 더 높은 파워라고 해서 무조건 고장이 안 나냐 사실 그러진 않거든요. 파워 용량도 어느 정도 살짝 맞춰서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화이트 핑크 하나씩 컴퓨터 견적을 뽑아봤는데요. 요 견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핑크, 화이트 이렇게 뽑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견적 뽑는 거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견적이 있다면 이렇게 밑에다가 댓글을 쭉 달아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괜찮게 이런 커플 PC로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내 컴맛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함께 보내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컴퓨터 읽어준 고고신컴퓨터 고신이 형이었고요. 구독은 올수, 댓글은 필수, 알림 설정은 박수치면서 다음 영상에 좀 더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특이한 견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